제구장 파이썬입니다. 이전에 파이썬을 다뤄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이번 에피소드는 건너뛰시고 다음에 또 파이썬 크래시 코스가 하나 더 있어요. 파이썬 크래시 코스는 둘로 나눠서 합니다. 크래시 코스 A, B. A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 파이썬을 다뤄본 적이 있는 분들은 지금 에피소드는 듣지 마시고 바로 크래시 코스 B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옮겨다 뒀습니다. 베리어블을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해요. 그냥 x equal 1, username equal 임마뉴엘 뭐 오커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mutable합니다. 따라서 x equal 2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x가 무엇인지 보려면 바로 결과를 돌려볼 수가 있죠. x는 2. 그러니까 파이썬의 베리어블은 mutable하다. 이것만 하시면 되겠죠? is mutable. 요것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금 글자도 키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타입을 보는 방식 이렇게 합니다. 타입, 타입 펑션의 아규먼트를 전달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인티저, 플로트, 스트링이에요. 다음에 튜플 좀 보도록 할까요? 튜플은 기본적으로 튜플은 immutable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immutable 하고 order the sequence of item. order 순서가 있단 말이죠. 순서가 있단 말은 인덱스를 통해서 불러 값을 불러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튜플은 괄호로 둘러싸고 이렇게 좀 돼 있죠. 그리고 같은 데이터 타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앞에는 인티저고 뒤에 있는 것은 스트링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타입에서 이게 뭔지 보면 타입은 튜플이고 그리고 인덱스 할 수가 있죠. 인덱스 0, 1, 2, 3, 4, 5. 그죠? 그리고 또 immutable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새로운 값을 넣으려고 그러면 에러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죠? 그게 튜플이고 두 번째는 리스트를 볼까요? 리스트는 우리가 파이썬 리스트는 별로 많이 안 써요. 나중에 numpy나 pandas의 리스트를 쓸 겁니다. 근데 파이썬의 기본적인 리스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한 번쯤 봐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mylist에서 이렇게 스퀘어 브라켓으로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인덱스 있죠. 그리고 리스트는 mutable입니다. mutable 하니까 값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엘리먼트를 불러오는 방식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포함되고 뒤에 거는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1, 3대 있으면은 0, 1, 2까지예요. 3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생략되어 있으면 끝까지란 말입니다. 그럼 0, 1, 2에서부터 끝까지. 그죠? 그리고 앞에가 생략되어 있으면 처음부터란 말이고 얘는 뒤에서부터죠. 그죠? 그리고 min, max, sum의 펑션입니다.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인덱스라는 펑션이 있는데 요 펑션 아니고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는 이렇게 이 값이 나타나는 곳에 인덱스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16이 있는 인덱스를 리턴하는 거죠. 요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 마드파인 뮤트블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1에서 4까지를 이렇게 다른 값으로 넣어주라. 1, 2, 3. 그죠? 그러니까 1, 2, 3. 3개입니다. 3개. 1, 2, 3. 자리에 여기에 4개가 들어가 버렸네요. 그죠? 1, 2, 3을 지우고 그리고 얘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1, 2, 3 있던 것들은 지워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아예 통째로 바꿔줄 수도 있죠. 새로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숫자를 줄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숫자를 늘릴 수도 있지만은 엘리먼트의 숫자를 늘릴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까지 1, 2, 3 3개 엘리먼트를 43으로 제한하라고 그러면은 43, 43, 43이 되는 게 아니라 43 하나만 들어가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로 만약에 리스트에 또 다른 리스트를 할당할 수도 있지만 리스트 속에 리스트가 들어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0, 1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엘리먼트 자체가 리스트가 되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치환을 하란 말이잖아요. 그죠? 제로 엘리먼트를 요걸로 치환하란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논리입니다. 밑에도 하나 더 볼까요? 또 간단하게 실제 여러분 주피터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요 파일은 우리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타이핑하실 필요 없고 그냥 게시판에 올려놓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조작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ylist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length 길이죠. 그리고 insert라는 거는 여기다가 이걸 넣으란 말입니다. 그죠? 제로 자리에다 이걸 넣으라 됐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remove는
봅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인덱스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덱스 같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앵글 더 브라켓이 있어야 되겠죠. 앵글 브라켓이 아니고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리무브는 8이라고 하는 엘리먼트, 이걸 없애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이 제거된 형식이 되고, 팝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로잖아요. 가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팝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아규먼트로 전달된 거죠. 리무브라고 하는 메소드의 아규먼트로서 8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아니라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덱스인지 아닌지는 바로 이게 앵글 브라켓이면 인덱스고, 가로이면은 아규먼트, 파라미터. 여기서 파이썬은 저 파라미터란 말을 많이 써요. 리버스는 뒤집어주는 거고, 솔트는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고, 클리어는 싹 다 지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볼게요. 어펜드는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어펜드 해서 아예 통째로 리스트 자체가 통째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리스트는 튜플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이 같은 형태의 데이터들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는 이거는 그러니까 러스트와 같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이거 하이레벨 언어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익혀서 쉽게 쓸 수 있는 언어입니다. 대신에 그에 반대되는 부작용, 좀 나쁜 단점도 있죠. 단점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쓴 내용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리스트는 게 있습니다. 익스텐드라고 있어요. 익스텐드는 추가하라는 건데, 익스텐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지금도 아규먼트잖아요. 아규먼트로 전달된 것이 반드시 이트러블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는 이트러블이 아니죠. 그죠? 이트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링이거나 혹은 리스트거나 혹은 이런 것, 투플도 이트러블이 되죠. 이트러블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에러가 되고, 그리고 얘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익스텐더 또 얘도 이트러블이잖아요. 들어갈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익스텐드는 말 그대로 리스트를 확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펜드랑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해서 두 개를 또 마이리스트와 얘를 또 추가 더하는 방식,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단순한 겁니다. 딕셔너리는 네임 밸류, 그러니까 키와 밸류입니다. 키와 밸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키는 예외 없이 다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고 밸류는 무엇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스트링은 그 자체가 이트러블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었죠. 이트러블이고, 스트링아 이트러블 이고, 그리고 and immutable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트러블 인덱스로서 불러올 수가 있죠. 그대로 똑같습니다. 리스트와 동일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n, not in 이런 것도 써요. t가 여기 있느냐 없느냐.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가는 건 다 이트러블입니다. 이트러블에 한해서 in, not in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놓을까요? 그래서 in 또는 not in a for iterable. 그러니까 여기 string, my string이나 list나 tuple에 다 요걸 쓸 수가 있습니다. in이나 not in. 그리고 equal, not equal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더하는 거 이렇게 string도 더하기 플러스로 다 대해줄 수가 있고, 공간을 넣을 때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리스메틱은 동일합니다. 다른 모든 언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어리스메틱 할 수 있고, 불린도 마찬가지 다른 모든 언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in과 not in이 리스트에 쓰인 경우입니다. 리스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투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딕셔너리도 돼요. 딕셔너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매팅 하는 방식은 이렇게 포맷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다운표, 다운표 있고 클리 브라켓 사이에 이것이 하나씩 둘, 셋 들어가는 거. 그래서 포맷 ABC, 지금 ABC가 뭐죠? ABC 위에 ABC가 A는 I고 B는 러브고 C는 U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순서를 지정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는 2, 1, 0라면은 얘가 2고 1이고 0이고 그죠? 요것은 뭐 다른 언어들과 다 비슷하죠. 뭐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고 러스트도 이렇고 C도 이렇고 다 이래요. 자바도 그렇죠. 자, 다음에 if 문장. if 문장은 is로 씁니다. is죠. 그죠? if is. else if. else if는 elif. 마지막은 else. 해서 요렇게. 그리고 요 콜론 쓰는 거. 이것도 이건 파이썬의 특징입니다. 콜론으로서 요 조건문을 끝내는 기호입니다. 자, 그리고 파일 문장입니다. 파일 문장도 다른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와 상관 다를 게 없습니다. 포 문장도 마찬가지죠.
기타 다른 언어들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포인 마찬가지죠. 포인도 지금 다른 것과 동일하게 동결합니다. 그리고 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인지를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들어 여기 들어가는 건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건 이터러블이면 뭐든지 돼요. 이터러블을 만들어내는 게 레이지 펑션이죠. 자, 요런 정도 내용입니다.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전에 코딩 경험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요런 것들이 아주 기초적인 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파이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파이썬에 관한 많은 가정 강의들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기초적인 것들, 청소년을 위한 파이썬 기초 이런 강의들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다른 언어를 한번 이전에 접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니까 그냥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보시면 됩니다. 저 이렇게 리스트 자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턴 되는 값 자체가 리스트가 리턴돼요. 그죠? 요걸 지워버리고 구동시켜 보면은 리턴 값이 바로 리스트가 되죠. 위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요 문법 요거죠. 요것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서로 두 개를 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브레이크는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죠? 빠져나오고, 그리고 컨티뉴는 계속하는 것이고, 그죠? 계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 나머지 이거 펑션입니다. 펑션은 이렇게 def를 씁니다. def, function name, parameter, 다음에 statement. 그죠? 그 구조입니다. 간단하죠? def, function name, parameter, statement. 그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람다도 있어요. 람다도 최근에 들어선 건데 요것도 간단히 보면은 엥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람다 파라미타 익스프레션입니다. 람다 파라미타 익스프레션 그 사이에 콜론 해서 람다 펑션이죠. 람다 펑션으로 만드는 방식 이렇게 SQL이라는 람다 펑션을 구성합니다. 람다 펑션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었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크래시 코스 A예요. A이고 B가 따로 있습니다. B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주로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은 B는 이번 과목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교재에서 머신러닝에서 이 과목 3H가 아니라 여기 3I, 3G. 파이썬 포 데이터 애널리시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이썬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쓰이는 파이썬의 특징들만 따로 뽑아서 조금 정리할 겁니다. 이 그때 크래시 코스 B는 파이썬에 이전에 다룬 경험이 있다더라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봤 파이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었고 이전에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다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